지난해 감사 보고서의 감리 결과 지정률이 크게 높아져 회계법인들의 감사 품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해 동안 133개 회사의 감사 보고서를 회계 감리했으며 이중 89개사의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감리 결과 지정률이 67%에 달한 셈인데 이는 한해 전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4대 회계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회계법인의 지정률은 한해 만에 1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회계기획 감리실을 신설해 상장회사 회계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는 비상장 법인에 대한 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일원화하고 상장 법인 감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